300점 만들기 프로젝트의 볼 시스템 기초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이 배치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구교실 수업 중에 볼 시스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 이게 얼마라고요? 이게 예. 네. 볼 시스템 하나, 둘, 세 개. 공의 배치가 이렇게 있을 때, 볼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거를 친다고 하면, 이 빨간 공이 이 3포인트 앞에 있기 때문에 얘를 3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데, 볼 시스템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빨간 공이 그림처럼 여기에 붙어 있다면, 그러니까 이 3과 가까운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다면, 이 빨간 공의 수는 1, 2,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쿠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3 앞에 있지만 이것은 3이라고 할수 없고 2와 3의 3분의 1 지점이니까 0. 2.3 정도다 또는 2.2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빨간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 빨간 공의 위치를 1, 2, 3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흰 공으로 이 빨간 공을 때렸을 때흰 공은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흰 공이 출발하는 곳은 여기죠. 여기는 3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3인 것인데 빨간 공이 이렇게 쿠션에서 떨어져 있으면 흰 공으로 빨간 공을 치면 이렇게 치면 흰 공은 이쪽 쿠션에 가서 맞잖아요. 아까는 흰 공이 빨간 공 오른쪽 맞추면 여기서 출발하는 공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출발하는 흰 공이 되잖아요. 이것과 이것은 엄연히 다르죠. 여기는 2와 3의 중간 정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배치가 있을 때이 빨간 공의 수는 3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 빨간 공의 수는 3이 아니라 2.5 또는 2.4 또는 2.3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고 이런 배치가 있다면 그림에는 지금 빨간 공이 여기로 되어 있는데 3쿠션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첫 번째 빨간 공의 수는 1, 2, 3, 3에 있고 이 빨간 공은 볼 시스템상 반 칸에 1씩 증가하거든요. 1, 2, 3에 들어오면 맞겠죠. 그러면 3 더하기 3은 6. 그리고 내공과 빨간 공이 이렇게 한칸 기울어져 있죠. 2를 더해서 아, 이거는 7. 7의 배치구나.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7로 만들어서 쳐야 맞는 배치구나. 7이란 것을 두께와 회전의 조합으로 만드는 방법은 3 더하기 4도 있고 2 더하기 5도 있는데 3 더하기 4로 해보죠. 3 더하기 4. 3팁의 회전, 그리고 4. 두께를 8분의 4. 8등분한 것에 대한 4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8분의 4는 2분의 1이니까 오른쪽 절반 맞추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공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와 있을 때 부드럽게 치면 공이 좀 밀립니다. 3팁의 회전, 오른쪽 3분의 1, 부드럽게 치면 공이 이렇게 좀 밀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좀 모자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세게 치는 것은 아니지만 밀리지 않도록 약간 빠른 속도로 쳐줍니다. 3팁의 회전에 2분의 1 두께를 약간 빠른 속도로. 이렇게 쳐서 득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왜 반칸에 하나씩 증가하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내 흰공이 이렇게 있고 이 빨간 공을 맞힌다. 볼 시스템상 이런 배치에서 이 빨간 공을 원쿠션으로 맞힌다고 하면 내 공과 첫 번째 빨간 공은 수직인 관계에 있고 여기에 맞고 이렇게 나와야지 득점이 되죠. 이 나오는 기울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그래서 3이구나. 무회전 8등분한 것에 대한 3 두께. 8분의 3 두께를 이렇게 맞추면 이렇게 득점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빨간 공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면 빨간 공이 여기에 있을 때 8분의 3인데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쳐야 될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기울기. 여기를 향하는 곳에 있죠. 네칸 기울기
를 향하는 곳에 있죠. 그래서 이 빨간 공은 4, 8분의 4, 즉 2분의 1 두께로 쳐야 되는 배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로 향한 공은, 이렇게 향한 공은 이 자리로 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이나 같은 계산법으로 득점을 할 수가 있죠. 얘는 지금 반칸 앞에 있잖아요. 얘는 1포인트보다 조금 못 미치는 곳에 있는데 여기에 맞은 공은 1위로 온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도 코너에서 반칸 떨어져 있으니까 한 칸, 2를 더한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볼 시스템적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여기에 맞고 이렇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볼 시스템적인 생각이고, 이것을 더 확장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공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지점에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맞은 공은, 이 방향에서 여기에 맞은 공은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방법으로 칠 수 있는 거죠. 여기 지금 빨간 공이 여기에 위치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3, 4, 5. 아, 이건 5의 배치구나. 두께와 회전의 조합을 5로 치면 되는구나. 그런데 두께와 회전을 5의 조합으로 만드는 방법은 1 더하기 5도 있고, 2 더하기 3도 있고, 0 더하기 5도 있고, 3 더하기 2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두께 2분의 1을 맞추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실수가 적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5라는 계산이 나왔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만 두께를 2분의 1로 고정시키는 1 더하기 4라는 방법으로 치는 게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득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팁의 2분의 1이구나. 원팁 2분의 1. 부드럽게 쳐도 득점이 되니까. 이러한 생각으로 정확한 득점을 노리는 것이 볼 시스템입니다.